어디에서 타야 할까요? 자전거, 택시, 기차, 오토바이, 지하철, 비행기, 배 등 여러 가지 교통기관이 있어요. 이런 다양한 교통기관들은 어디에서 타야 할까요? 넘실넘실 신나는 배를 타고 가족과 함께 바다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매표소에서 가야 할 목적지로 가는 표를 끊고 차례대로 순서를 지켜 배를 타요. 부릉부릉! 버스를 타고 동물원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자기가 타야 할 버스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버스가 오면 현금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를 타요. 시간이 늦었어요. 빵빵! 택시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가야 할 목적지를 기사분께 말씀드리고 현금이나 카드로 비용을 지불해요. 버스나 택시보다 더 빠르게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하철이에요. 지하철은 어디서 타야 할까요? 도시철도는 여러 가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철도를 타야 하는지 잘 확인한 후 타야 해요. 칙칙 폭폭!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기차 출발 시간과 자리를 먼저 확인한 후 정해진 자리에 앉아요. 두둥실 구름이를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비행기 시간과 표를 잘 확인하고 지정된 입구를 찾아 정해진 자리에 앉아요. 이제 어떤 교통기관을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 알겠죠?